오늘의 요리 치즈불닭을 다시 살펴볼까요? 치즈불닭은 먼저 달게 칼집을 낸 뒤 생강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주세요. 건고추는 가위로 잘라 씨를 제거하고 양파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당근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세요. 청양고추는 반 갈라 씨를 빼내고 다져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건고추를 볶다가 닭을 넣어 살짝 구워내주세요. 설탕, 물, 진간장, 다진 생강, 다진 대파, 참기름, 물엿,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닭, 당근, 양념장 절반을 넣고 뚜껑을 덮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남은 양념장, 양파를 넣고 15분 더 끓여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을 고루 섞어 넣어주세요. 양념장이 자작하게 졸여지면 팬에 옮긴 뒤 모차렐라 치즈를 넣고 뚜껑을 덮어 녹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청양고추를 뿌려주면 치즈불닭 완성! 오늘의 요리 치즈불닭으로 푸짐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엔 쫄깃한 순대로 두 가지 요리를, 얼얼한 맛의 매콤 순대볶음과 담백한 백순대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